네,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컬링의 성지 마늘 산수유 홍화로 유명한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군 단밀면의 24시 무인 카페 강남커피가 오픈했습니다. 강남커피 왼쪽으로는 하나로마트, 서의성농협, 그리고 의성 단밀 우체국, 그리고 단밀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단밀 초등학교, 그리고 단밀면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커피가 있는 소감리는 면 소재지로 단밀면의 중심입니다. 단밀면의 면민들과 면에 소재한 산업체 직원분들이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행정 업무를 보고 은행 업무를 보는 곳이 소감리입니다. 그 중심에 24시 무인 카페 강남커피가 오픈했습니다. 매장 앞은 인조잔디로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셨죠. 파라솔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매장 전면에는 자동 결제가 되는 푸드 냉동고가 위치하고 있고, 그 오른쪽은 무인 카페 전용 머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주님이 건물주신데 세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통한 수익보다는 단밀면에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인 카페를 오픈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죠? 오픈한 지 2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만 되면 자리가 없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4시 무인 카페 강남커피입니다.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